아무리 어머니가 평등하게 대해도 억울함이 있어요. 저만 있었겠어요? 다 각자대로 속으로. 이상하게, 치킨도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부위를 먹어야 되는데, 닭한 마리에 사남매 달려들면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맛있게 먹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다또 뒷말이 있죠. 나도 사실 다리 좋아한다. 막 이런 말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중생계가 이렇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사바세계예요. 이걸 얼마나 말덜 나오게 만드느냐가 기술이지, 보살도지, 완벽한 평등이요. 그걸 주장하는 순간 오히려 어긋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보들이 잘못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상적인 평등을 생각해 놓고 맞추려고 하다가 어긋나요. 근데 보살도는요, 이상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왜 유마거사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실존을 경영하는 거지, 자기만의 원칙에 이상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사바세계가 그대로 진리입니다. 왜?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불평등은요, 다 업의 소산입니다. 각자가 저지른 업들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공정한 거예요. 그대로 이게 진리인 이유예요.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데 어떻게 이게 진리입니까? 다들 지은 대로 받고 있어 하면 진리 맞거든요. 그쵸? 지은 대로 받고 있어. 진리잖아요. 물론 이제 이걸 떠나서 일량 참나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진리지만 따져보면 지은 대로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봐도 맞아요, 지금. 안타깝지만 맞잖아요. 지은 대로 받고 있다는 말에. 여러분, 시험 떨어져서 억울한데, 한 만큼 받는 거야, 그럼 할말 없거든요. 사실, 막 공부 안 하고 놀았던 세월이 쫙 지나가면 할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은 못 해요. 근데 이제 이럴 때한말 생기죠. 쟤 나보다 더 놀았는데, 뭐 이제 이러면 억울하겠지만. 근데 이 사바세계는요, 근데 그것마저도 과거에 무슨 인과로 인해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해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도리만 가지고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이 도리에 기반은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닌데 일체가 지은 대로 받고 있고 본래 참나 작용이다 하는 거는 전제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특함도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지은 대로 받는 거 말고 참나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인간이 탐진치 부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참나의 작용으로서 이미. 탐진치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미 탐진치를 안 부릴 수가 없게 조건을 받았고, 그걸 부렸더니 또, 너 탐진치 부렸지 하고 또 과태료가 날아와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우린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그대로 참나 작용이더라는 걸 보면서 깨어나면서 다가가서 실존을 다 수긍하면서 수용하면서 인욕하면서 쓱 틀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그 보살이 딱 손을 대면 주변이 밝아지고 화목해지고 나눔이 이루어지고 절제가 이루어지고 진리의 수용이 이루어지고 육바라밀이 지금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보살도의 맛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절대 생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중생이고 동시에 늘 깨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깨달음의 존재인 겁니다. 요 말을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